세월호 유가족들의 고난 현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독교계가 찾아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기독교계의 나눔 현장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예수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지내세요.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웃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이곳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추위를 녹일 포근한 이불과 생필품을 준비한 위원들은 영등포 쪽방촌 주민 쉰 가정을 찾아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겨울철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가 아닌 교회 마당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자선냄비.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찾아간 빨간 자선냄비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성도들의 정성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웃을 돕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길 바라요. 한국구세군은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성탄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성탄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신생아 모자로 꾸민 사랑의 털모자 트리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는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을 위해 교인들이 직접 뜬 모자들로 장식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교회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모자 뜨기 캠페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접 만들어서 동참하기도 하고 또 헌금으로 동참하면서 그런 생명들에게 털모자를 보내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생명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을 기억하며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